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봄아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저희 손님들도 되게 이뻐하시고 해서 요거 아트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찍게 되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컨버스 아이보리. 저희가 판매가 진짜 많이 되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컨버스 아이보리라고 해가지고 얘가 색깔이 되게 완전 흰색도 아닌데 그 아이보리 색깔이 적절하게 되게 잘 맞춰져서 나온 아이라 가지고 손에다가 발랐을 때 되게 잘손 피부하고 어울리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이. 그래서 요 컬러는 지금 품절 상태긴 한데 들어오면 배송을 해드릴 수 있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꽤나 계시죠. 컨버스 아이보리 색깔 자체는 무슨 아트를 하든지 그 베이스로 깔기가 너무 괜찮은 색깔 중에 하나예요. 저희 빨강색 8번 있거든요. 8번이 약간 다홍인데 완전 빨강같이 그렇게 보이는 컬러가 있는데 손에다가 바르면 약간 질린 듯한 빨강색. 그러니까 하얘 보이는 색깔. 손님들은 하얘 보이는 색깔에 되게 많이 그걸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하얘 보이고, 남자친구한테도 이뻐 보이고, 또내 손도 이뻐 보이고, 까맣지만 까매 보이지 않고, 노랗지만 노래 보이지 않은 그런 색깔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색깔이 컨버스 아이보리랑 뭐 8번, 그 다음에 91번, 뭐 등등. 그런 건다잘 나가는 것 같아요. 61번 이런 거딱 정해져 있어요. 잘 나가는 애들이. 그런 색깔 같은 경우는 하나씩은 꼭 들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일단 생략을 했고요. 이제 컨버스 아이보리 두 번을 발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이 진짜 좋으니까 핏램프 하나라도 다 이렇게 큐어가 되는 그런 젤 코코입니다. 저희 베이직 실을 이제 중간에 레이어드를 한번 해줄게요. 베이직 실은 그냥 한 번만 살짝 바르시면 되는데 얘가 가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다든지 발렸는데 자꾸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건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서 양을 조금 충분히 해주시고 나서 바로 갓큐어 살짝만 해주시면 바로 굳어요. 그래서 이런 필수 굿이나 저희 베이직 실 같은 경우는 큐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칼라를 한번 이렇게 밑에 색깔을 한번 보호를 하면서 레이어드를 해주니까 이제 또 그만큼 유지력도 또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베이직 실 한번 도포한 다음에 키친페이퍼로 이용해서 알코올로 한번 닦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베이직 실 때문에 단단한 경고암도 생기고, 그러고 컬러도 보호가 돼서 컬러도 닦이지 않고, 그다음에 훨씬 더 미경화를 딱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어서 아트도 훨씬 더 깨끗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색깔은 포니젤로 59번과 그다음에 52번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52번을 이용해서 자 숏라이너 이용해가지고 브러쉬는 젤 클렌저에 살짝 풀어주고요. 자 통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금 살살살살 풀어서 얘를 떠가지고 바로 동그란 반원을 만들어주세요. 반원을 만들고 위 양쪽으로 뾰족, 양쪽으로 뾰족.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양을 모아줘서 뾰족. 이렇게 하면 튤립 모양이 돼요. 되게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중간에다가 색깔을 좀 충분히 넣어주고 바깥으로 뾰족 모아서 뾰족. 이럴 때 너무 바깥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튤립은 좀 모여 있잖아요, 그죠? 뾰족. 가운데로 몰아주고 뾰족. 그런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거 라트를 할 때, 다른 손은 다 이제 프렌치, 이 튤립 모양, 이 동그란 프렌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만 큰 튤립을 그려주고, 그렇게 하면 이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에 어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크기가 뭐 작은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있고. 약간 너무 크기를 많이 다르게 해놓진 않되, 조금씩은 크기의 변화를 줘서. 튤립이 여기가 너무 길면 안 이뻐요. 그래서 조금 짤막짤막하게 그려주는 게 귀엽더라고요. 반짜리. 아무래도 숏라이너가 끝이 정말 많이 뾰족하기 때문에 그리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샵에서 하기 진짜 그냥 편한 거죠, 뭐, 이런 건. 해주고 나서 큐어. 어제 손님이 이걸 하고 가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은 좀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처럼 핏램프로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냥 램프에다가 넣으셔서 빠르게 큐어를 하세요. 아까 전에 베이직실이나 이런 거 각큐어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핏램프를 쓰는데,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거 있죠? 요거 아까 전에 그린 거, 이게 큰 거, 하나, 이게 된 거, 그 다음 프렌치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했거든요, 어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렇게 하시면 뭐꽃더 넣어도 되고, 그죠? 조금 재밌게, 조금 휘어지게. 휘어지게. 이게 길면 안 이뻐요. 짧은 게 이쁘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동그랗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고.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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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주고, 때도 빼주고, 이렇게. 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런 다음에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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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빼주고 이렇게 쉽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빼주고 빼주고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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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가 있는데 진짜 그것도 되게 빨리 찼어요. 이번에도 너무 감사하게도 벌써 9차예요. 그래서 한 10차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요. 완전 노하우 대방출하는 거라 이제 10차까지만 하면 많이 한 거니까. 요즘 아크릴이 또 되게 유행이거든요. 이제 좀 할 줄 알아야 되세요. 이게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크릴 시대였거든요. 진짜 재밌었는데 젤이 나오면서 재미가 없어졌죠.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선만 이렇게 있는 거 한두 줄만 슉 하고 넣어주고 여기다 슉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그건 내 마음. 자,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그려주면 너무 귀엽죠. 이거는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일 진짜. 그래서 무광해도 되고 유광해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유광이 이쁜지 무광이 이쁜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하드논 와이프탑 저희 하드논 와이프탑으로 이용해서 발은 유광 좋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스무디가 좀 히팅감이 근데 우리 스무디 아니고서도 그 무광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각큐어 살짝 해주시고 손님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완전 큐어 해주세요. 아셨죠?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만 해놓고 그러면 약간 반광 되잖아요. 반만 광 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섯 개 다 바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 해주세요. 완전 큐어. 뭐가 이쁘신지 모르겠네요. 둘 다 이쁘네. 반 뭐 광도 이쁘고 무광도 이쁘고 두 개 다 이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너무 틀리죠. 광이랑 무광이랑 너무 틀리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하나 그리는 건 크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저희 워셔블 파일로 버퍼와 화일이 같이 되는 파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품이나 문의 이쪽으로 주세요. 다른 데서 사고 저희한테 문의하면 아니 됩니다.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